그리고 안철수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안철수가 정계복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철수가 오는 순간 그냥 쟤네들은요, 안철수가 꺾이면요, 나는 안철수 박수 쳐줘야 돼. 쟤네들은요, 황교안과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셋이 합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걔는 그냥 표 갈라먹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철수가 민주 진영의 지지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 진영의 표가 날아갈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언제적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돌아오는 순간 수구들의 분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주 진영 사람들이 아직도 안철수의 향수에 젖어 갖고 안철수만 돌아오면 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가 돌아오는 순간 쟤네들은 오히려 멘붕이 와요. 저는 안철수의 시나리오를 제가 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안철수는 유승민이랑 손잡지 않을 거라는 게 100%예요. 여러분 잘 봐요. 과거에 안철수는 유승민이랑,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는 정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아마 맞을 거, 맞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를 쳐주고. 안철수는 절대 유승민과 손잡지 않는다. 이왕 안철수가 손을 잡으면 황교안이랑 잡는다. 왜? 안철수는 원래가 수구의 자칭 보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철수가 태극기 부대까지 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당은 따로 대구 경북에 신당이 나오고 제3지대라고 하면서 황교안, 안철수, 김무성, 홍준표, 이재호 이런 세력들이 하나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갖고 유승민과 얘네들은 선거 연대를 통하든가 먼저 안철수, 황교안이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막판까지. 그래서 결국은요, 민주진영이 안철수가 복귀했다 그래갖고 늘 무슨 안철수는 뭐 중도 중도,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는요 중도 싸움이 아니에요. 대선은 중도 싸움이에요. 투표율이 70%니까. 안철수가 들어와갖고 중도표를 흡수를 하는 외연 확장을 얘기하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총선은 지지층 결집 싸움이에요. 대선은, 총선 투표율은 50%고요. 대선 투표율은 70%예요. 대선은 70%라는 것은 나머지 지지층 50대 50을 빼고, 어? 40대 40을 빼고 20%를 누가 잡는 싸움이 대선 싸움이에요. 총선은요, 어느 지지층이 단합이 돼서 표의 응집력이 나오나, 중도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외연 확장 개나 갖다 주라 그러세요. 중도는 강한 자에게 붙어요. 제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면요, 우클릭한다 그래갖고 중도가 붙지 않아요. 중도는 센 사람에게 붙어요. 아, 이 사람들이 세구나. 왜? 중도는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자기 이익이나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강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에 가요. 그래서 쓸데없이 우클릭하거나 외연 확장을 해갖고 중도 외연 확장? 그건 정치 이론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점점점 시대가 저는 개인주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강자를 부러워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재벌은 욕하지만 재벌이 부럽고, 그쵸? 강자를 욕하지만 강자가 뭔가 더 끌림이 있고, 그게 중도층이에요. 정치적인 확고한 의식이 없는 사람. 내가 투표해서 될 만한 사람에게 찍어주는 게 중도예요. 내가 투표해도 안될 사람한테 투표하지 않아요. 중도는 내가 투표해서 될것 같은 사람한테 투표하는 사람층이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프리미엄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이번 총선에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한 적이 없어요. 조국 법무장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 세요.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지층이 결집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년 총선 한일전 말뿐이고 우리가 이기겠지 이렇게 됐어요. 검찰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권을 잡아도 흔들리는 검찰이 더셀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민주 진영에 진짜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왜 수백만이 촛불을 들고 나왔냐? 권력을 잡았지만 실상 보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야, 대통령도 할수 없는 게 있구나.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 무너지겠다라면서 민주진영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사태를 극복한 거예요. 위기감. 조국과 검찰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런 위기감은 집권 세력에게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지지층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냐면 언론이 100만 건 이상의 문재인 정부로 공격하면요. 문재인 정부 무너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4달 동안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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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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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이렇게 계속 현 집권 세력을 때리면요. 과거 같이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지지층이었으면요. 이미 이 정부는요. 지지율 10%로 바닥쳤고요. 이미 정권은 레임덕으로 빠졌고요.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미 민주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내부 단속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사태가 일어나면서 언론이 총체적으로 검찰과 언론이 조국 법무장관을 공격하면서 그 타겟이 그 조국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으로 갈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생각해봐요. 4달을 언론과 검찰이 때렸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오히려 회복했다는 건 뭐예요?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야. 집권 세력의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는요, 그 어떤 정부에서도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안 그래요? 김대중 정부 때 집권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지지층이 결집한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IMF 탈출이었어요. 유일하게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역풍 맞아갖고 총선에서 심판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층들이 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있다가 열린우리당이 붕괴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의 피투성이는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조국의 피투성이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민주진영의 지지가 검찰이 조국 사태를 빨리 끝냈으면 오히려 이제 법원의 시간이 갔을 경우에는 민주진영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놈의 표창장이 뭐고, 그놈의 오픈북 그게 뭐고, 상식에 벗어난 대한민국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정말 조국 가족과 그 조국의 희생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조국의 희생과 그의 가족들의 희생 뭘로 보답해요? 총선 승리예요.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대규모 몇백만의 촛불은 내가 늘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권 잡고 있는데 반정부 시위나 부패한 정권 물러나라고 하면서 100만, 200만이 모이는 시위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우리 촛불 정부 무너질까봐 일어나는 수백만의 이런 현 정부 관제 데모가 아닌 이상, 나라에서 동원한 데모가 아닌 이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기다라고 하면서 수백만이 나왔다는 거는 총선 결집 효과는 그 어떤 총선보다도 강한 지금 결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굉장한 한일전의 심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총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선은 지지층 결집 싸움인데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이 결집할 시간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이 결집할 시간이 없어요. 친박, 친황, 친홍, 비박, 유승민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저 수구들의 분열이 언론에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조중동은 머리가 지진 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박, 탈박, 비박, 친황, 친유, 친조대지, 응? 막, 대여섯 개로 쪼개져 있고, 걷다가,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유승민,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안찰스계, 유승민계,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생각하면요.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대오가 흐트러졌어요? 여러분들의 촛불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민주당의 이탈을 방지한 거예요. 민주당의 이탈을 방지한 거야. 문재인 저 대통령의 지지율도 받쳐줬지만 촛불이 없었으면 민주당 안에서 조국 사퇴하라고 서로 여기저기서 말막 나왔을 거야. 난 아직도 그 생각하면 끔찍해. 몇몇이 조국 문제에서 딴지 걸때 국민들이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더니 입 앞까지 조국이 사퇴해야만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입을 싹 다물은 거야. 응? 그거 뭐야?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들어가는데 당의 불협화음 없이 차곡차곡 인재 영입하고 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면서 연속적으로 총선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지만 과거에 한 당명 갖고 두 번의 총선을 치르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민주당 안이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똥파리 새끼들은 어때요? 허구한 날 문재인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엄청나게 욕을 하죠.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 밤의 경제 얘기하다가 총선 얘기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개국본, 뭔가 힘이 느껴지는 분들. 개국본, 우린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국본은 정말 개혁, 정말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분들. 각 지역에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은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하겠어요, 일을?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개국본인데,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응?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느꼈으면, 진짜 조국 수호는 내년 총선의 승리다. 그쵸? 조국 수호는 내년 총선의 승리가 된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 내년 총선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어?